지금 이 보이저는 전원이 키를 켜도 키를 꺼도 시동이 걸려 있어서 메다방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를 만지면 키를 껐다 켜도 전원이 안 먹히는 상황이 생긴 건데, 보통 대부분 오토바이는 레구레타, 여기에 있는 이 레구레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키를 꺼도 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저기를 여러 가지 키선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길래, 지금 이쪽에 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배선이 탔어요. 그래서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키를 꺼도 시동이 안 꺾고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갈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은 그 변압기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 녹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기가 배선이 스파크 현상이 생겨서 전원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 그래서 시동이 키를 꺼도 시동이 안 꺾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세부속으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거 상태와 중고 상태를 보자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탔죠? 뒤를 돌려다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끼우는 데 있어서는 공간이 진짜 너무 좁다 보니까 일반 개인분들이 수리하기는 어렵고, 센터나 이런 데서 자료로 쓰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이거 오토바이 수리를 하는 데서 원인을 찾는데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래도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도 전화를 했는데 이 변압기 얘기를 만약에 했었다고 했으면 수리하는 데 빨리 됐을 텐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눈에 잘 보이는 데 갖다 썼으면 이탄 부위가 잘 쉽게 보여서 빨리 고쳤을 텐데, 이게 안쪽에 거의 숨겨져 있다시피 한 상태다 보니까 저도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원래는 바디 카울을 뜯고 교환을 해주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손님들이 이 부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공임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다고 하면 좀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토바이 가게를 오래 해오고 수리를 해봤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다방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완벽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던 상태라 시동이 걸릴라나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배터리가 아예 방전되어 있는 상태네요. 배터리까지 좀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교체는 싹 끝냈고, 이제 마무리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원이 완벽하게 꺼졌다 켜졌다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다 됐고, 키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지지 않고, 키를 껐는데도 시동이 안 꺼지는 경우로 인해서 추리가 들어온 건데, 1차적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 1차적으로는 내구레다를 제일 시동이 안 꺾게 되면 내구레다를 첫 번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요번에 갈았던 부분, 갈았던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키선을 확인을 해, 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키선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키선 확인하는 방법은 키선을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전원이 나는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간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가 들어오거나 뭐 전원불이 들어오는데 릴레이가 작용을 해주는 게 있어서, 릴레이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시동이 안 꺾고 메다방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뜨던 길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자고 하면, 뭐 배터리가 약하다던가 늘 충전을 시켜서 하고 교체를 했는데도 약하다던가 그러면 꼭 아스 부분을 확인, 요 아스 볼트, 요 볼트를 조요타 플러바 여러 번 해서 체크를 해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트 불 들어오는 스위치 선이니까 그거를 1차적으로 끼우고, 제가 이렇게 볼트를 조이는데, 원래로 따지자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한두 바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조이게 되면 야마가 먹지 않고 부드럽게 조여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늘상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볼트를 조이는 것도 지금 뭐 대충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임팩이 전동 드라이버가 힘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조일 수 있는 거니까 따라 한다고 생각하고, 이빨 조인다고 하다 보면 이게 볼트가 부러지거나 야마가 먹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작업으로다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 스위치는 항상 열림으로 해놔야만 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 스위치에 선이 있는데, 그 선도 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스위치 선을 꼽아주지 않으면, 전원이랑은 다 들어오지만, 이 키가 먹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시동도 안 걸리고 버튼도 안 눌리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꼭 이 잭이 꼽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 됐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